응? 뭘 보려고 오셔? 응. 이 앞에는 못 심었지? 어디? 이 앞과 남철이야요? 거기도 못 심었지 뭐. 거기도 못 심었어. 그만. 응. 어디? 다 못 심은 것 같은데. 어디? 어디 요거 한번. 어디 가시려고? 아니 요거 한번 들어 나도 어찌 숙박을 해놓다가 아 돌아다니지. 그럼 누가 여기 보는 누가 심어? 아, 호수미가 심었지. 전부 호수미네 좋던데. 이거 부자는 실제 조그만해 주고. 이쪽은 저 호수미는 그 미아 넌 봤냐? 그게 강호삼촌이야. 강호삼촌이 콩 심었어? 잘했네. 아, 전부 콩을. 하여튼 여기까지가 우리 눈인가? 아, 남철이 건가? 여기 필수다. 그게. 콩을 심을 때가 안 심을 때 여기 안 하이 써봐. 그게 이놈이 우리 거요? 이놈까지. 이놈하고 저놈하고? 이제는 저 고창아지 고창아지 들어가시고 아들이 이렇게 붙어다 논두럭도 안 치고 이렇게 죽여버려. 논두럭에다 뭐 심까니? 뭐 그만하면 지금 풀멸라고 오셨어? 아니 한 바퀴 이렇게 우리 종이다 뭐 심었는 거 한번 보려고 서류 같은 거 심으신 거 요 끝에가 심어졌어. 저 뭐 심어졌어 봤어? 안 봤어요 그거는. 큰 심었는가 뭐 심었는가. 저거 물이 많으니까 저거서 보트 타고 놀면 좋겠어. 오 여기다가 이제 큰 돌을 이렇게 낸다는데 지하 저 그 지하도 거기까지 이렇게 개화도? 이제 커플을 냈습니다. 해야지 우리 다 이 생명한 우리 빠져야 하는데 이렇게 걸리고 이름도 샀어. 여기를? 이거 구땅성냥이 무슨 건지 여기도 무슨 거구만. 아 오늘 다 무슨 거구만. 빨리 돌 것도 없다. 오다 심었구만. 돌아? 다 눈덩이야? 나는 상관없어. 천천히 12시에 밥 먹어야 돼. 아, 근데 여기서 45분, 5분 자면. 오, 우리 모신 것만 다. 우리 비슷하게 심었구만. 콩은 계약재배라서 미리미리. 콩은 계약재배라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며요? 아 그리고 저기 저 뭐요 보험도 들면 나오고 잘못 들면 나오고 이제 하룻값은 나온대요. 콩 양기도 있고 콩 콤바인도 있으니까 콩 심기는 편하겠구만. 엄청 겁나 무슨 뭐는 양기 들랑텐데 엄청 많이 양기 그래도 욕하지 축복들이 어느 사람 약좀 가야지. 풀 뽑느라고 싹꾼 사? 논두럭을, 응? 뭔 싹꾼 사? 어, 풀 여기다 죽이느냐, 안 남느냐, 참, 꼬랑하다. 야, 이놈은 하였구만. 이렇게 뺄 거든지, 죽이느냐, 이제 그거 아니, 풀 아니지? 엄청 많은 게, 돈 풀썩은 게 아직 안 들어갖고. 이건 방앗간 풀이지? 풀 나오면 나는 대로 켰다가. 아, 나팔꽃 시장 접혀버리면 안 열어버려. 열어버리면도 안 열어버리고 무려 여봐 여기도 야이가 커 싹 죽었어. 야이가 커서 비가 왔던지 뭐 됐던지 뭐 남놈이 싹 죽어버렸고 죽었어. 콩은 안 죽고 풀만 죽어야 되는데 콩도 죽었구만. 콩대로 락을 하는 게 락을 하고 바로 거지. 락 큰 뱃돌이요 이게. 봤어요? 정읍동이야 눈이 싹 들어가 버렸어. 그니까 봤어. 아 근데 겁내지. 그럼 원래 똘이 조그만 했었는데 크게 만든 것이구만. 왜 그 밑에가 아따
또 거기까지도 또리구나. 네. 나는 거울은 왜 믿었는 거 있더만. 저 뒤에까지 다 저기 뭐예요? 다 개천이요? 또리요? 논이 싹 들어가 버렸는데. 이게. 그럼 원래 저기가 논이었는데 저쪽을 넓혔구만. 어쩌. 이런 거 그때 받고 부사위 반다고 받고 했는데 이왕 높이로 올라가 버렸는데. 안 팔 수가 없어 이렇게. 지금은 논금이 얼마나 가니? 뭐? 필지에. 아, 한 필지에 1억 2천 같아요 저쪽은. 있는데 이제 논금 떨어져 1억 정도. 이제 농사주산도 없어지 않니? 아, 농사주산 심한 놈이고 그냥 언니 공개. 쌀이 나무들하고 어디서 수입이 안 와야 이제 수입 없는 거지. 아따, 저기까지 저기가 지었구나. 다여가지고. 얘 이렇게 큰 소를 맺는데요. 이렇게 물이 빠지게. 잘 되었구만. 벌써, 험한 거 먼저, 벌써, 옷을 다 흔들어. 이리 시작 어떤 옷이래? 아, 겁내기. 아, 지었구나, 많이. 눈이 다 들어가 버렸구나.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좋네. 근데 이제 오늘 하루값 그렇게 나온 게 한 필지당 얼마 나온다고 하루값이? 한 1억 간단 게? 아, 하루값? 응. 12짝인가? 12짝? 응. 맞으면 20kg, 80kg 12짝? 80kg 12짝? 응. 그런 게 그놈 양피라도 하고 기본 재산이잖아. 근데 웬만하면 부모 죽어서 상속이나 벌시세면 몰라도 웬만하면 안 팔고 하리 갖다 먹고. 그러니까 남철이하고 내 것은 안 팔고 나머지 것도 있으면 팔아버려야지. 나머지 것은 나머지가 이쪽가 수마지고 저쪽가 네마지를 안 입어서 굳이 우리 죽으면 벌신단계 그만두 상속세가 나온다. 그러니까 그걸 한 명 돌아가시면 팔아갖고 돈으로 갖고 있다가 요양원 가시든지 안 아프시면 그든가 집에서 있다가 쓰시든가. 아니, 이놈 중에가 어디를 이놈을 안 쓰면 죽으래도 그걸 한계가 연기다를 붙고 붙였는데 팔아버리면 한 필수 있어요 이게 그러지.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한 명 돌아가시면 팔으면 돼요. 다 돌아가시면 한 명만 다 살아계시면 팔 것이 없고 실제 가면 보건 중인지 아 돈 살라서